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가짜뉴스 관련 사건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질 가짜뉴스라고 거듭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최대 해적은 이제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로 우리는 매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입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이제 문제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된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이 언론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무분별한 보도로 이제 피해 입는 경우가 생기고 또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도와 또 보도 관련해서 언론사 간의 대립이 있으면서 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의 이 법적 분쟁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발생하면서 관심도 좀 많이 높아졌는데 이 법안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되고 또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은 이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네. 이 법 이제 제5조 1항에서는 이제 피해구제의 원칙으로 일단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법이 이제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 764조에 따라서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기자의 고의, 과실, 그다음에 보도행위의 입법성, 그다음에 허위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입증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서 구제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보완으로서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이 언론이 보도한 이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이 언론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 이제 언론사 등에게 그 정정보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15조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는 반론 보도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예. 제 16조는 범죄 혐의 관련해서 관련 형사 조치가 있었는데 그 형사 절차가 무죄 등으로 종결되었다라고 한다면 3개월 이내 추후 보도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언론사에게 이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한테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중재법 제30조에서는 이 언론의 고의과실로 뭐 재산상 손해나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이제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규정 관련해서는 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개정 절차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법 관련해서 유튜버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네. 또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이 언론중재법의 이 주체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의 콘텐츠 제공의 주체가 언론사라면은 적용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적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개정을 이것은 추진 예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위에다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 언론사가 또 불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법 16조에 따르면은 언론사가 2회에 걸쳐서 출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정 신청자 취지에 따라서 정정 보도 등을 이행한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 참여를 좀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직접 청구하거나 그다음에 예. 이제 중재위를 거치는 경우에 다음 단계 사실상 거기에도 모두 불복을 하게 된다면 네네. 이제 법원을 통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갈 수밖에 없고요. 예. 언론중재법에서 이제 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초에는 이 언론중재법에서 이 정정보도 신청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재판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왜냐하면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명 정도의 수준으로 예. 입증을 좀 더 간이하게 해서 네네.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예. 이 언론중재법 26조에서는 이제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언론중재법 27조는 소장 접수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 3개월 이내 판결은 절대 나고 있지 않고요. 예. 이게 만약에 1심, 2심, 3심 거치면 정정보도 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가 사실상 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론사가 직접 정정보도 해주지 않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정에도 따르지 않았고 예.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법원을 통해서 해당되는 정정보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가처분 절차는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 예. 민사 본안 소송 일반 소송 절차처럼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는 재판을 거쳐야지 된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결국 맞습니다. 이제 주장 공방을 법정에서 하면서 네. 기일을 계속 받고 재판 맞습니다. 절차가 매달 진행이 돼야지만 판결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리고 선고 형식도 판결 형식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신속성을 기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거기다가 또 항소 뭐 그다음에 다시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군요. 네. 자, 만약 개인이 이제 부당한 보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할 때 그 보도가 진실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진실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서 그 정정보도 여건 관련해서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정정보도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으면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어떠한 사실이 이게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 어려운데요. 네. 한 번만 더 쉽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보도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 행위를 안 했는데 예. 했다라고 보도를 한다면 그 사실에 대한 부존재를 증명하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했는데 예. 그것을 안 했다라고 보도를 한다면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갔냐? 예. 나 안 갔다. 그 시간에 다른 데 있었다라는 예. 사실을 증명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도가 진실이 아니다 되는 네. 거고 아니면 거기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다라는 예. 사실을 제시하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결국은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게 어떤 특정 기간이나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뭐 존재했다 이건 좀 입증하기가 쉽겠죠. 예. 그런데 장소와 기간이 특정이 되고 존재하지 않았다. 이 부분까지도 괜찮은데 예. 장소와 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런 행위를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보도라면 이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행위 자체가 아닌 예.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예.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그렇죠.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네. 진실이 아니다라는 네. 판단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어느 정도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되고 예. 피해자가 이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방식 자체가 다르군요. 예, 그렇게 허위성을 좀 입증하도록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 특정 행위를 지칭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진위 공방으로 바로 가고 예. 특정 장소나 특정 행위가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내면 그 소명 자료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서로 다투지게 된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이 이제 변호사님 직접 처리하신 사건이죠?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 감사 절차부터 조력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정보도 청구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뭐 관련 증인 신문도 하고 이렇게 좀 치열하게 다투어서 결국은 허위 사실이 인정이 됐고 예. 감사도 이제 혐의 없음으로 정리가 되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정보도 청구 결국은 항소심까지 가서 이게 인정이 돼서 신문사 일면에 정정보도가 게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건 관련해서 보도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을 했는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요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나 과실, 위법성까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정보도는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은 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비서관이 뭐 검찰 출신 비서관과의 어떤 유착이 있다라고 해서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해서
또 손해배상도 청구했는데 이때도 정정보도만 일부 인정된 사건이 있고요. 또 과거에 뭐 청와대에서 뭐 태양광 사업 배후에 의혹이 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해서 일부 인정된 사건들도 유사 사건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